해바라기. 제노 오빠 생일 축하해요, 댓글 중에. 아, 예. 네, 생일이 3일이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방송할 때 1등을 못 맞아요? 하셨다고. 아, 처음에요. 나도 이미야.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 근데 사실 제일 기대가 안 되는 직업이긴 했어요. 아버지요. 아니, 이거 기억나, 우리 그때. 이건 좀 참담해요. 근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쉬워다. 아니. 아까 전에 약간 먹었던 햄버거가 약간 다녀오세요. 까먹었어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왜 이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잠깐만 잠시만. 응가? 지성인가? 그 지성이 벌칙을 짤까? 어? 지성이가 여보, 없으니까 진심 짜 짜서 솔직히 지 벌칙 공 아이씨 나는 그거는 뭐 머리고 있는 거. 아, 짜빈. 앞에 지성이라 쓰세요. 준비해 주세요. 심심. 그거 어때? 지성이한테 무서운 영상을 끝까지 보게 시키는. 야, 시시했고. 아, 저기. 아, 일주일 동안 간식 안 먹.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지성이 지금 바로 해찬이한테 전화해서 사랑해요 형아라고 하자. 만약에 해찬이가 안 된다면? 좋다. 해찬이 고기로 줘. 출발, 출발. 잘 싸웠어요. 야, 너가 화장실 갈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진심 어땠는데 저거 정말 싫다며. 정말 너무 막 약간 비겼어. 비겼어. 벌칙 방금 좋은 걸 되게 본것 같아. 어, 깜짝... 뭐 봤네? 사과머리였다. 야, 나 했어. 아, 했어. 반지를 삼키자. 토렌지? 아니, 우리 다 같이 반말 타임 하는 거. 我们一起说一下 그게 왜 벌칙이야? 어? 그래. 다 쓰는 거, 그래도 쓰는 거잖아. 그래, 그거. 不要! 이번 주 저장. 저장. 아니, 나 피, 나 피. 아, 여기 자기장 아니구나. 어떤 중. 지성아! 사실이 무슨. 망했다. 우리는 재밌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재미없는 그림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만나봐. 되게 좋아요. 얘들아, 미안해. 왜? 네? 대구치. 거기까지 못 날라갔어. 여기가 어디야? 刚才是 여기가 어디야? 미안해. 나가서 다시 할까 그냥? 아니야. 정말 봐. 살았어 만나자. 빵. 지금 다들 몇 킬? 나 지금都是几个人头呢?8킬. 이거 8个击杀. Oh my god. 이야, 진짜 안 믿긴다. 真的一点都不相信. 8을 반으로 자르면 뭐가 돼? 4. 자, 아니 8을 반 자르면 3. 공이 되지 금. 어, 우리 다 떨어졌어. 我们怎么都分开了呢?3번은 지원 가져요. 3号我去救你. 야하! 무슨? 야하. 어, 3번 주고 갔어. 我是3号. 우와! 오지 마! 不要过来. 아, 이런. 마지막? 원진이 형. 야, 꽃이 죽였어! 오! 죽였어! 야, 너네라도 치킨 먹어. 응? 응? 오!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어? 그럼 이 벌칙 안 될 수 있네. 어? 나 왜 부여하고 싶다. 아, 반말 못 해. 아, 가서 죽을걸. 인간시 사는 거다. 작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이고. 지성인가, 뭐. 자, 정시로. 야, 누가 걸려도 너가 뭐 있는 빙고. 진짜로. 요, 우리 쟤 쳐다 쟈头发. 누구를. 아, 쟤 小说吗? 지성이 지금 바로 해찬이 형한테 전화해서 사랑해요, 형아 하기. 걔, 해찬다. 딱 전화하고 내 이마랑 해찬이 형이 바로 끊을 것 같아. 그거 다 아니야, 더 시킬걸? 아, 와, 피자박스 같다. 하하하. 有点饿. 1등하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第一要能吃아 요. 그거 저거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星星说想看一下粉丝们是什么，也要看一下。难怪睡不出去。제노 케이크 제노 케이크 같은 지성 제노 케이크 같은 지성 지성 셔츠 이렇게 많은데 지성 오빠 오늘 길린 슈트 같아요. 아, 댓글 중에 이제 웃긴 게 김준아 안녕 나 철런데 지금 이번 타이틀 곡 어떻게 부른지 까먹었다. 이렇게 무서운 소리가 나네요. 설마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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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을 때 맨날 이렇게 티를 벗고 아 티를 벗기 전에 안경 벗는 친구를 아, 저는 4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안경을 꼈습니다. 아. 우와. 잠깐만. 지성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공개할까요? 공개하자. 아, 나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짜 아니,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 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사실 독방이면 침대를 이제 1인 침대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맞다. 2층 침대를 씁니다. 신기하죠. 아니 근데 얘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 그 옷을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커튼처럼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보호하는 느낌. 그럼 텐트에서 자. 침대를 없애고 텐트를 하나 써서. 미안. 너무 쉽지. 근데 TMI가 없어서 그렇게 쉽게 긁고 싶지 않아. 이거 매우 TMI 아프다. 응? 이거 뭐야? 네, 딱 봐도 이건 허거야. 한번 얘기하면 우리 정우야 살아 좋아. 렌즈 나빴어. 렌즈가 예쁜 그림. 아 제발. 好好好好。 안녕하세요. 看一下 다른 나라? 맥도날드 직원. 맥도날드 직원. 저희 숙소에 TV도 바뀌었거든요. 아. 정말 숙소가 네. 원래 제 눈이 사실 그렇게 나쁜 편 아닌데 TV가 원래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었다가 지금은 커져가지고 되게 편하게 보고 있어요. 누가 TV 제일 많이 봐요? 谁经常看电视?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我看的最多. 너 TV 안 보잖아. 你不看电视? 너도 안 보잖아. 你也不看. 나는 왜 있어? 我为什么有时间看电视?蛮刺激的. 런쥔은 스펀지밥 봐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진짜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일하고 끝나면은 머리에 생각이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생각 없이 필요 없이 그냥 보는 거를 스펀지밥. 나는 맞아요. 옛날에 라바연. 라바도 아~ 진짜 재밌어. 라바 진짜 생각 없지. 제 생각에 그거는 만든 것도 약간 생각 없이 만든 거. 제가 항상 잘 때 베란다 불을 켜두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뭔가 그 아, 느낌이 일부러... 좀 좋아서. 근데. 근데 침대를 또 옷으로 둘러싸고 있고. 알잖아. 에어컨. 안 맞는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하는 느낌. 아, 약간, 얼음 넣고 뜨거운 물 먹는 느낌. 그건 좀. 아, 약간 그거 이상하긴 했다. 그건 좀. 그거는 편집. 저는 제 방에 있으면 몇 시인지 몰라요. 빛이 없어. 매우 좋아. 시간이 분명 엄청 밝은 낮 3시에요. 딱 들어갔는데 또 밤이야. 안녕 박지성 나는 런쥔 신곡을 불러줘. 你好星星我是人俊. 우리는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와 너무 잘 들려요 진짜. 너무 잘 들려. 자 이번엔 좀 어려워요. 와. 这个是有点难的哦. 잠깐 정답 보여주시기 전에. 아, 맞잖아. 솔직히 형 처음 딱 보고 포기했었잖아.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이걸 어떻게 그려? 아, 그날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 철로 핸드폰에 있습니다. 아이고. 되게 못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 와. 다섯 명의 지성. 아, 그럼. 다섯 살의 지성. 아, 근데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저 어렸을 때 진짜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빵. 저는 다섯 살 지성으로 하겠습니다. 나 오시야. 1년 동안 지내는 그림도. 최근의 기분이나 생활을 표현한다면 지성 오빠는 뭘 그릴 건가요? 저는 무지개요. 무지개 그린다고 싶었는데 이거랑 그 자켓 찍을 때가 런진이 생일이었어요. 자, 아마 그때 촬영 날이 한 20 그리고 23 이랬을 거야. 맞아. 근데 23이랑 20 중간에도 날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생일날에 찍었어. 딱 사진 찍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팔보면 나 케이크 먹어야지. 저분들은 내 생일인 거 알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줘야지. 야, 그 뭐지? 찰나가 창문을 내렸어요. 근데 제너가 뒷자리에 있으니까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창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 만약에 나비가 꽃가루가 알러지가 있으면은 걔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说到五行，就是有的一天都想干些什么呢？我们星星想做什么都是可以的哦，什么都是可以的哦。시켜서어떻게베란다볼거야 Kelly. Kelly.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恭喜恭喜！지성지성波波出三友。어뽀뽀 주세요, 주세요. 지성뽀뽀주세요. 네. 아恭喜恭喜到了